안녕하세요. 푸드 디렉터 김은아입니다. 오늘은 루크루제 스킬렛을 가지고 야채 해시 브라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채 해시 브라운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감자 2개, 양파 4분의 1개, 양송이 버섯 1개, 붉은 파프리카 2분의 1개, 녹말가루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씩, 올리브 오일 2큰술, 파슬리가루 약간, 모짜렐라 치즈 1컵이 들어갑니다. 감자를 껍질을 다 벗기신 다음에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써신 다음에는요, 또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채썬 거를 이제 찬물에다가 담가주세요. 그래서 전분기도 좀 빼주고요.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찬물에 일단 담가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빨간색 파프리카를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약간 굵게 다져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파프리카는 준비가 됐고요. 양파도 비슷한 크기로 다져주세요. 양송이 버섯을요, 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요, 아까 전에 물에 담가놨던 감자를 물기를 빼줄게요. 이렇게 물기를 키친타올로 한번더 빼서 이렇게 볼에 넣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밑간을 해주세요. 소금 넣어주시고, 후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슬리 가루를 이렇게 솔솔 뿌려서 같이 섞어주세요. 서로서로 감자가 잘 붙으라고요. 여기에다가 녹말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채소 중에서 양파의 절반은 이 감자에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었으면요, 이제 스킬렛에다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스킬렛을 달궈서 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준비해놨던 감자채를 올려주세요. 채소들을 올리기 전에 모짜렐라 치즈의 절반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준비해놨던 버섯과 파프리카, 양파를 다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모짜렐라 치즈도 위에다 덮어주세요. 그다음에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만 익혀주시고, 오븐을 180도로 예열하셨다가 오븐에 20분간 더 구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채 해시 브라운이 완성됐습니다.